불쌍해요. 와 진짜 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픽서가 프라이머고 프라이머가 픽서니까 뭐 진짜 이름들이 다 이렇게. 아 또 메이크업 하고 싶어졌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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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 150년 동안 돈을 진짜 많이 벌어. 루나에서 세 가지 베이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톤업을 하고 싶다면 피치 레이어, 각질을 누르고 싶다면 피팅 레이어, 모공을 커버하고 싶다면 벨벳 레이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나저나 루나라고 검색을 하면요 코인이 뜨고 연예인이 뜨고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하면 그 코인 때문에 성인 광고들 뜨고 루나솔 뜨고 그러다 보면 저 점점점 저 뒤쪽에서 이제 루나가 뜨는데 아 루나 불쌍해서 어떡해요. 시세이도가 창립한 지 150주년 된 기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표현하고자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과거에 해당하는 제품은요, 오이데루민 에센스로 묵은 각질과 모공을 관리할 수 있고요. 현재에 해당하는 제품은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얼티뮨 파워 세럼으로 탄력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미래에 해당하는 제품은요, 얼티뮨 퓨어 파워샷으로 스페셜 케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와, 150주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소 내추럴에서 세 가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르는 픽서를 출시했는데요. 기초 케어 마지막에 사용하면 되는 코팅 젤 픽서로 메이크업의 지속력과 고정력을 한층 올려준다고 합니다. 픽서 맛집답게요. 제품 이름에다가 픽서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지은 게 저는 한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 프라이머라고 판매를 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프라이머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이 이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마케팅 공부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냥 팥죽이라고 판매하는 것보다는요. 강원 옹심이 팥죽 이렇게 했을 때가 장사가 더 잘 되고요. 그냥 김치찌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주산 돼지 김치 전골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요. 더 매출이 좋았다고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름 짓는 게 네이밍을 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딱 봤을 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필터를 씌운 뒤 핑크빛 빛으로 블러링되는 생얼 보정 톤업 선크림, 촉촉하게 발리다가 바른 후 보송하게 유분을 흡착시켜주는 파우더 쿠션, 이렇게 두 가지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드름 전문 브랜드 아크네스에서 바디미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아하, 바, 파, 라하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바디 각질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바디미스트답게 360도 분사 용기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등드름 관련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뛰드에서 유지력이 좋은 매트 립스틱 픽싱 틴트바를 출시했습니다. 건조하고 뻑뻑한 매트한 느낌이 아니고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발리는데 지속력이 좋은 립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매거진 21호에서요 에스쁘아에서 토너 쿠션이 출시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죠. 토너 쿠션과 함께 커먼 누드 스무딩 모이스처라이저와 속도 출시했습니다. 커먼 누드 스무딩 모이스처라이저는 메이크업 부스팅 제품으로 올인원 수분 베이스라고 합니다. 커먼 누드 스킨 리파이닝 클렌징 솝은 약산성 클렌징 솝으로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과 같이 만든 약산성 비건 클렌징 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달도 동구밭이랑 같이 콜라보 했었잖아요. 요런 활동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웜톤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쿨톤인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각 브랜드들마다 여름 틴트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브랜드는 롬앤입니다.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에서 소프트 라이트한 컬러로 색을 추가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새콤하게 졸인 복숭아 색부터 밀키함이 한 방울 더해져 더욱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색, 라일락 크림 색까지 총 세 가지가 추가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7월 1일 올리브영에서 런칭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리뷰해볼까요? 아니다 이거 바로 리뷰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 틴트보다는 워터 틴트가 좀 더 좋아가지고 전 색상 리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뭔가 블러 틴트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소프트한 라이트한 컬러가 출시가 되면서 워터 틴트가 더 인기 많아지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바닐라코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에서 세 가지 컬러가 추가 출시되었습니다. 웜톤, 쿨톤 모두 바르기 좋을 것 같은 색으로 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 샤인 모두의 여름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매거진 15호에서 에스쁘아의 첫 비건 틴트로 꾸띠르 립 틴트 샤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그때는 봄 컬렉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름 컬렉션으로 두 가지 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브라이트 푸시아 핑크의 핑크 펀치와 브라이트 쿨 레드의 코스모폴리탄인데요. 와 진짜 색들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에이드 같다고? 아니다. 뭔가 더 스파클링이 더 많이 가미된 어떤 음료가 있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청량한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색이지 않나요?
파우더룸에서 출시한 올마이띵스에서 마스카라를 출시했습니다. 숨은 속눈썹까지 찾아 시컬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웨이크메이크에서 하이라이터와 쉐딩에 이어서 블러셔를 출시했습니다. 블러셔는 두 가지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갔고요. 세 가지 색상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웨이크메이크 쉐딩만 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요, 엄청 자연스럽고 아, 같은 말 했네. 자연스럽고 정말 예쁘게 발색이 되는데요. 이번 블러셔도 말해보여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투페이스드에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LA 선셋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한 본 라이크 디스 선셋 스트립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역시 패키지 장인답게 패키지 정말 예쁘고요. 딱 봐도 고발색이 될 것 같은 다채로운 색이 16가지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겟렛메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요즘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페이스드 제품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뭔가 메이크업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저만 드는 거 아니죠? 페리페라 심플레인 라인에서 래쉬 앰플과 슬림 마스카라를 출시했습니다. 래쉬 앰플은 속눈썹 영양제로 4주 사용하면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슬림 마스카라는 클렌징이 쉽게 되는 이지 워셔블 제품이라고 하네요. 요즘 이렇게 브랜드들마다 속눈썹 영양제를 꼭 출시하게 되는데 딱히 이렇게 브랜드들마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쓰는데. 근데 속눈썹이 잘하는 거예요. 아, 물론 털이니까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속눈썹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뷰러 할 때 있잖아요. 뷰러할 때 제가 되게 꼼꼼히 천천히 잘근잘근 하는데 이게 제 속눈썹 모근에 좀 마사지 되는 듯한 효과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 속눈썹이 너무 잘 자라던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또 계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매거진 23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